사실 이 선배 날씨가 제가 이 아나운서와 행사 계획하면서 이 정말 뜨는 가수분들 한번 무대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선배 날씨가 여기 왜온줄 아세요? 왜 오셨어요? 저희 네,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올리 파테월스 의리로 오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잘생겼는데 의리까지 있으세요? 제가 또 파스텔걸스 또 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사인도 받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 잘해. 우리 파스텔걸스 친구들 이따가 우리 비나 오빠한테 꼭 사인해주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확답을 얻었어요. 야, 요즘 완전히 저 TV에서 너무 자주 나오신 거 아니세요?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쁘게 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쁘게 봐준 게 아니라 잘생겼죠? 이유는 감사합니다. 또 나와 있네요. 그 팬들한테 한번 그래도 생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네.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선비나 형 팬들을 위해서 인사 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로트계 국민 4위 가수 손비나입니다.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의리 가수인데 우리가 좀다 이제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또 네. 이렇게 모셨잖아요. 손비나 하면서 또 듣는 노래가 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냥 보내시면 이제 서운할 뻔했어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소리 너무 적은데요. 자, 선배님 소리 이 정도밖에 아니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박수 좀더 올릴게요. 좀 더. 자, 박수 함께 선배님 감사합니다. 무대 바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트로신이 떴다. 네, 라스트 찬스 2에서요. 네, 4위를 해가지고 제가 트로트계 국민 4위로 네,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송변아입니다. 반갑습니다.